안녕하세요, 이사금입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슬프게 들리시는 건, 기분 탓일 거예요. 아니라. 제가 이 고기를, 통짜 고기를 가져와가지고요. 온갖 쇼를 하면서, 온갖 감탄사를, 미사오구를 다 쓰면서, 앞뒤로 다 보여드리고, 칼로 잘랐단 말이죠. 동영상이 날라갔습니다. 그나마, 전 천만 다행인 게요. 그나마, 이거를 제가 중간중간 동영상이 끝날 때마다 확인했으니 망정이지, 확인을 안 했으면 말이죠. 이 겉면을 보여드리지도 못할 뻔했어요. 완전 사기꾼 될 뻔했단 말이지. 그래서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드네요. 네, 멘탈적으로 힘들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잘랐지만 이미 잘라서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그 과거에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는 다 보여드렸는데 이거 다시 제가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이거 막아놨냐면요. 이 단면을 공개하는 게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저도 감동이었거든요. 저도 잘라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찍겠습니다. 처음이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금입니다. 드디어 40여 일간, 정확하게 42일간 중 2일인 것 같은데 40여 일간의 대장정이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기 한덩이를 위해서 제가 정말 그 힘든 여정이었어요. 드라이에이징을 집에서 해보겠노라며 냉장고 안에 이제 고기를 와이프한테 욕 먹으면서 숙연해지네요. 그러면서 예, 40일이 넘게 고기 한덩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 40여일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동영상을 봐주시는 한 3천여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때깔이 좀 나죠?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때깔이 아주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겉이 아주 갈변됐습니다. 갈변이 됐고 제가 비닐장갑을 좀 쓰고요. 처음 고기 넣을 때, 이거 비닐장갑 안 꼈다고, 저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서요. 이번에는 이제 비닐장갑을 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블링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색깔이 갈색으로 돼서 아주 지금 보면, 겉이 딱딱해요. 예, 네, 딱딱한 상태고요. 뒷면도 보시면, 이 지방질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뭐, 상하거나 한거 없이 여기 보이는 요런 점들은 지방이 기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드라이에이징 하는 동안에도 됐고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면을 까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모양새는 그렇다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드라이에이징 자체 고기 자체는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단면을 제가 안 잘라보긴 했지만 그런데 이 짓을 또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노예요. 아니 못하겠어요. 너무 손이 많이 가요. 너무 손이 많이 가. 제가 이 드라이징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방법을 쓸까 저 방법을 쓸까 하다가 선택한 것이 소금을 쓰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소금을 쓰면 그래도 이제 안에 내부가 뭐랄까 좀 소금이니까 그 세균을 좀 억제시켜 주는 역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소금을 쓰기로 한 건데 와 이걸 써보니까 말이죠 손이 너무 갑니다. 전에 그 긴급 업데이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에서 나오는 그 수분이요 그 정도 양의 소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 동안 이거 5일에 한 번씩 소금을 갈았는데 어떻게 갈았냐면요. 건조시켜야 되니까, 완전히 건조시켜야 돼. 햇볕에 말리는 거못 믿겠다. 그래서 제가 오븐에 구웠단 말이에요. 매번. 5일에 한 번씩. 40여일간을. 그래서, 오븐에 1시, 오븐에 그냥 구우면 끝나느냐?
아니죠. 1시간 정도를 굽고요. 완전히 말랐다고 생각한 후에 꺼낸 다음에 또 1시간여를 식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그 에이징 통에 넣는 그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소금을 쳐다보기도 싫어졌어요. 지긋지긋한 소금. 소금. 다 버려, 다 버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안쓸 거고요. 그럼 넌 드라이에이징을 하지 않을 거냐? 에이징을 하지 않을 거냐? 할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이 동영상 끝부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니면 원하시면 이제 끝부분으로 바로 스킵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른 방법 쓰시. 소금은 아닌 것 같아요. 소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금으로 드라이에이징이 가능은 합니다만, 거의 뭐 인고의 세월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드린 공이 너무 커서 저는 이제 소금을 안쓸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을 쓸 테니까, 네, 다른 방법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내부가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지 일단 가운데를 한번 제가 크게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겉이 딱딱해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자르는 게. 자르는 와중에 전화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한꺼번에 하지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쉽게 보여드리면 안 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놓고요.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시죠? 스테이크는 두툼하게. 네, 스테이크는 언제나 두툼하게. 이쪽도 보이시나요, 잘?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 두툼하게. 당연히 보였네. 이쪽도, 네, 다시 한번 잘라. 이쪽 한 번. 힘들다. 보시죠. 이거 하나를 제가, 이한 덩이를 제가 만들기 위해 그 40여일간을 제가 고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칭찬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보이십니까? 이 단면이? 자하! 이 단면이 보이시나요? 이겁니다, 이거. 잘안 잘리네. 밑에가 딱딱해서. 특히 지방 부분이 많이 딱딱하게 되더라고요. 가하! 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육질을.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이 안쪽 면이 체리색, 그잘 익은 체리색이 되면 에이징이 성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보이시나요? 이 마블링 그대로 살아있는 거. 하지만 뭐랄까요? 수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지방. 자고로 이 지방이죠, 이거. 이 마블링 색깔. 아니요, 이거 뭐 난리 났네요,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색깔 만족하십니까? 고기 매니아 여러분? 이쪽 선홍색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할까, 이거. 이거. 물론 이쪽 끝부분에 버려야 되지만. 색깔, 이 정도 색깔 나올 줄은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첫 번째 긴급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이죠. 고기를 꽤 많은 양을 잘라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이 손가락 두께 정도? 이 정도를 그때 굉장히 습해져가지고요. 아니, 건조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
이건 아, 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제가 한 손가락 하나 정도 두께를 이쪽을 잘라냈어요. 그러니 이만큼 고기가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때 한 4분의 1 정도 고기를 날렸거든요. 야, 색깔 예술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런 것들 다 잘라내고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부위만 잘라내서 이제 조리를 해야 되지만 말이죠. 와, 이거 자체만 봐도 거의 뭐 지금 아하 참 예술적인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단면은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거를 굽기 위해 제가 다시 이제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도려내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지금 요 다듬어서 고기를 다듬어 다시 돌아왔는데요. 야,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아, 내 자식들 같아. 와, 이거 보세요. 보십시오. 한 덩어리 두께와 이 살아있는 이 마블링과 와 윤기 색깔 뭐 어느 하나 지금 아름답지 않은 구석이 없어요. 세상에. 이것도 보시죠. 와. 아, 요 부분 잘라내야겠다. 요 부분 잘라내자. 약간 아직 갈변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죠. 이쪽에. 옆으로 가봐. 이 정도 잘라내고요. 이게 근데, 나중에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느낌이 틀려요. 약간 이 고기가 좀 힘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막 사온 고기를 칼로 자르려면 좀 잘 안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데 얘가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습기를 먹으면 이제 습기가 좀 날아가서 그런지 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르는 맛도 있고요. 이거 먹는 맛은 뭐 두말할 거 없죠. 네.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 덩이를 또 먹어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녀석으로. 요놈? 뭐, 뭘 먹을까요? 예? 예? 그래, 예. 얘가 좋겠네요. 옆으로 가. 그래서 여기 지금 살아있는 마블릭이 살아있는 요 부위 요 부위 요거는 기름이 좀 많으니까요. 40이 넘으면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고기 부위 하지만 여기도 기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을 약간 먹는 거니까 내가 한 거지만 좀 불안해요. 그 갈변한 부분이 또 입에 들어갈까봐 약간 불안한 면이 있어. 요렇게 이거 뭐 야 요 한 점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야 요거 제가 당장 지금 당장 구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 내가 못 기다리겠다. 네, 지금 고기를 구워왔고요. 야, 딱 보시면 아시겠죠? 딱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 아, 저 친구 고기 좀 구워봤구나. 아, 색깔, 화면. 요 기름 익은 거 보세요, 기름. 이 기름 부위 보이시나요? 이 기름 부위. 와, 기름 익는데, 와, 기름 색깔도 이상하게 좀, 아니,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굽는 내내 굉장히 저 입꼬리가 제가 올라간 상태로 아주 흥겹게 잘 구웠습니다. 우선 그 후추는 안 뿌렸어요. 제가 고기 그대로의 그 드라이징 고기 그대로의 풍미를 제가 느껴보고자 소금만으로 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만 둘렀습니다. 올리브오일은 둘렀고 대신에 아마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익혔다면 이게 지금 미디움 레어로 익었을 거예요. 미디움 레어가 아니라 레어로 익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쪽에 그 레어 고기도 뭐랄까 육질을 좀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레어로 구웠고요. 그 전에 시식하기 전에 야, 쟤 고기 많이 먹어봤어? 네가 드라이징 비프의 맛을 알아?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언급드리자면 미국에서 유명한 몇 군데의 그 드라이에이징 비프를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데가 어디냐면 정말 유명하죠. 피터 루거, 브루클린에 있는 피터 루거 스테이크를 먹어봤고요. 그리고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에 있는 그 스미스 앤 월런스키에서 두 군데에서 제가 먹어봤어요. 둘 다 드라이에이징 비프
먹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가 몇년 전이냐?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뭐 그때 맛을 제 뇌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일반 고기와 드라이징 비프를 어렴풋이나마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잘 익었는지. 아 그리고 제가 구우면서 느낀 건데 뭐랄까요? 이게 이제 그 고기 많이 구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안에가 얼마나 익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안에 이제 뭐 꽂아가지고 이렇게 온도계를 보는 게 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눌러서 스테이크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눌러서 확인을 하는데 이거 눌러서 확인하는 게 조금 좀 느낌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좀 건조가 돼가지고 탄력이 더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분명히 시간이나 이런 그 겉에 익는 속도 같은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뭐랄까요? 지금쯤이면 뭐 레어 지금 정도면 아직 레어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드는 타이밍인데 눌러보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우실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한번 가운데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우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미디움 웰이네요. 아 미디움이네요. 미디움 웰이네. 아이 안 돼. 다시 구워. 미디움 웰안 됩니다. 아 미디움 웰 따위 미디움 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미디움 웰은 제 스타일 아니고요. 제 스타일 아니고 뭐 하는 짓이 뭐야? 다시 구워. 미디움 웰이 뭐야? 빠른 굽기를 위해서 다시 요만큼 가져가서 이 금방 익네. 왜 금방 익지 이렇게? 제가 다시 미디움 레어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육질 한번 구경하시고요. 미디움 웨어 옵니다. 갑니다. 네. 지금 구워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어디 지금, 웨어를 시켰는데 말이죠. 미디움 웨어 나오면 이거 다 바로 아웃이죠. 다시 구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구웠습니다. 이제 잡설에 그만하고 이제 이렇게 구워볼게요. 아, 잘라볼게요. 아니, 뭘 이렇게 금방 이거? 하지만, 저는 완전 레어일 줄 알았거든요. 이게 좀 금방 익는 느낌이 있어요. 완전 레어일 줄 알았는데 보시면 뚝뚝하게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예, 요 정도는 뭐, 예, 뭐 오케이, 뭐 봐줄 만한 레어 스테이크의 모습이 예 보입니다. 육즙. 아 좋아 좋아. 냄새 좋고요. 예, 이겁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크게 한 점. 아, 보이십니까요? 요거 자 먹어볼게요. 와, 뭐죠? 아, 굉장히 연해요, 굉장히. 오, 상상 이상으로 연합니다. 정말 연하거든요, 지금 안에가. 오, 제가 일부러 겉은 굉장히 바삭하게 익혔는데, 오, 굉장히 연합니다. 드라이징 프로세스 아시죠? 뭐, 약간 드라이징이 되면서 안쪽에서는 겉은 이제 건조돼가지고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게 되고 안쪽은 어떻게 되죠? 안쪽은 그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이제 그 분해 과정이 가수분해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가수분해라고 해서 약간 물을 쓰면서 진행되는 분해 작용이죠. 그래서 아 잠시만 제가 연기가 나서 팬을 켜놨는데 팬 소리가 들어가겠네. 잠시만 끄고 올게요. 네네. 그 가수분해 과정이라서 그 안에 이제 수분을 좀 뺏기겠죠.
그러니까 그 소위 육즙이란 게좀 줄어들 거예요. 대신에 가수분해로 인해 그 단백질의 이제 그 단백질의 구조가 좀 끊기면서 굉장히 그 연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다. 오, 그냥 녹아요. 이런 말 한번 말씀드리면 좀 웃기지만 아이스크림 같아요. 고기 아이스크림? 굉장히 연합니다. 굉장히 연하고 사실 아시겠지만 이 레어로 익히면 이 안쪽이 레어면은요 그 뭐랄까요 좀더 질기잖아요. 이 겉쪽보다 익은 쪽보다 안쪽 레어 쪽이 더 질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씹는 느낌이 환상적으로 어울려요. 겉과 속이 바삭한 겉과 아이고 손을 닦았네. 예, 바삭한 그 겉과 안에 이제 덜 익은 익지 않은 그러니까 레어 상태로 익은 익지 않은 그죠? 그 익지 않은 이 부위에 씹히는 맛이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또한번 시식을 하게 돼요.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피터루고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파는 그 소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슈퍼에서 팔거든요. 요거를 또 곁들여서 먹으면 피터루고에 또가 있는 느낌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잠시만요. 오늘 그 녹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환기시킨다고 열어놨더니 괜히 달그닥거리네요. 잠시만요. 네, 갔다 왔습니다. 아, 뭐 힘들어 찍기가. 네, 피터루고 소스에 찍은 드라이에이징 비프 스테이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립니다. 중요한 건 뭐요? 뭐죠? 여러분? 중요한 건 아직 고기가 이만큼이나 남아있다.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그때 그 드라이징이 좀 약간 잘못돼가지고 그때 긴급 업데이트 때 잘라냈던 부분 한이 정도가 아, 다 고기인데 말이죠. 어쨌든 한입 먹겠습니다. 아, 진짜 환상적이네요. 환상적이야. 예,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은 많이 갔지만 뭐랄까요? 그 수그러움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그런 맛이네. 날아가는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들, 와, 네,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아, 좀 수분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그 고기를 못 쓰게 됐다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꼭 해보셔야 될것 같긴 해요. 그런데 소금으로 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갑니다. 성공을 했습니다만 너무 손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될것 같아요. Plan B and C. 이 방법을 쓰면 훨씬 소금 하는 거 소금을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할 겁니다. 제가 요걸 치우고 지금부터 요걸 정리하고 요거는 이제 고이고이 저장해두고 친구들한테 불러야겠어요. 이거 와 이거 세게 보세요. 친구들한테 불러야지.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 스테이크 파티 한번 하기로 하고 일단 정리하고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소금을 쓰는 방법 대신 훨씬 편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제가 소금을 처음에 쓰기로 선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좀 세균들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돈을, 비용을 좀 적게 쓰자, 비용을 쓰지 말자라는 컨셉으로 소금을 선택하게 된 건데, 그렇죠. 비용을 쓸 거면 고기에 더 쓰자. 뭐 이런 컨셉이었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돈을 좀 씁시다. 돈을 좀 써야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돈 쓰는 플랜 B와 C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랜은 뭐냐면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소금 쓰지 마시고요. 그냥 실리카겔 쓰십시오. 제가 지금 1갤런짜리 실리카겔을 네,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요. 요거 지금 35불 정도인데 한국은 뭐 실리카겔 가격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뭐 많이 쓰지 않는 방향에서 쓰면 하자면 말씀명을 드리자면 방법이 있다면 이겁니다. 소금 대신 그냥 실리카겔을 쓰십시오. 너무 빨리 건조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고기의 겉면을 얼마나 빨리 건조시키느냐가 드라이에이징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겉면을 최대한 빨리 말리십시오. 그냥 어차피 그 내부의 뭐죠? 내부의 숙성은 그 내부 자체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 고기 내에 가지고 있는 효소가 그 내부의 수분을 써서 그냥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겉면을 최대한 빨리 말려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겉면만 마르고 나면 안에 아까 보셨죠? 제가 그 긴급 업데이트 이후에 그 안에 습도 관리를 정말 철저히 했어요. 소금 정말 자주 갈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듯이 안에 고기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리카겔 써서요. 겉면을 빠르게 건조시켜버리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실리카겔 쓰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색깔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실리카겔인데 이 실리카겔을 쓰시면 이게 그 자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50%를 흡수하면 주황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더 그 체크하기 쉽겠죠. 아 이제 교체를 해줘야겠다. 말려야겠다. 말리기도 쉬워요. 이걸 내가 소금 1시간 5분에 구웠는데 이거는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분, 5분에 한 10분 내외 정도만 말려주면 수분 다 날아갑니다.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조금만 비용 써서 이걸로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파란색 실리카겔에 그 인체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색소가 색깔을 변하게 만드는 색소가.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직접 먹지 않거나 우리가 먹을 음식에 직접 닿지 않으면 무해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뭐냐 뭐라 그러지? 진공포장기? 음식물 진공포장기로 그냥 고기를 진공포장해서 넣으세요. 어? 그러면 그거 뭐냐 그거 건식 숙성 아니라 습식 숙성 아니냐 웨트 에이징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웨트 에이징이 맞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때 썼던 고기와 똑같은 사이즈의 고기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이거를 이제 진공포장팩에 넣었는데요. 웨트 에이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웨트 에이징은 드라이징이랑 원래 컨셉이 좀 틀려요. 웨트 에이징은 그 고기를 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긴 방법인데 고기를 유통 과정에서 이제 보통은 진공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진공포장을 한 상태에서 유통을 하다 보면 고기 육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웨트 에이징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버리는 부위 없이 에이징을 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공포장해 놓으면 이게 겉이 드라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겉이 마르지 않겠죠. 갈색, 갈변하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정말 길게 열흘 정도 그 고기를 파는 식당에서 그렇게 짧게 에이징을 한 이후에 고기를 이제 이걸 뜯으면 그 짧은 기간 동안도 숙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찾게 된 방법이 웨트 에이징인데요. 이 웨트 에이징 상태로 대신에 그 기간을 드라이 에이징 기간만큼을 늘리면 같은 효과를 봅니다. 재밌는 건 이 진공포장에 넣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겉이 갈변되고요. 속에 산소가 공급이 당연히 이제 진공포장이니까 산소가 접촉이 안 된 상태에서 에이징이 됩니다. 제가 그것도 나중에 이 웨트 에이징도 진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 숙성은 이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산소와 접촉이 안 된 상태에서 고기 내부에서 효소가 작용을 해서 단백질을 좀 단백질의 그 구조를 좀 끊어주는 그래서 육질을 연하게 만드는 그게 숙성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길게 가면은요 드라이에이징과 거의 같은 상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해볼게요. 뭐 보시나마나 너무나 간단하죠. 이거를 넣고요 넣어주고 닫은 다음에 대충 합니다. 잘 눌러줘서 조금 써야 되니까 최대한 공기가 없어야 되니까 눌러서 저는 실도 하고 있네요. 됐죠? 이거 볼까요? 보셨죠? 진공포장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요 뭐랄까요? 실링을 한 번만 더 할게요. 실링만 따로 할 수 있거든요. 실링만 한 번 더. 잘 보이시죠? 열어볼게요. 그러면 실링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죠? 성격이 더러우니까 한 번 더. 성격이 더러우니까 한 번 더. 저기 빨간불 보이시죠? 예. 네. 꺼졌어요. 아,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실링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세 번의 실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죠? 이렇게. 이제 뭘 해야 되냐고요? 뭘 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그냥 냉장고에 던져놓으면 돼요. 제일 안 보이는 곳에 40여일간 소금이나 실리카겔을 갈아줄 필요도 없고 갈아낸 실리카겔이나 소금을 건조시켰다 다시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 상태로 제가 또 40여일간 45일 정도 길게 숙성을 시켜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훨씬 간단하죠?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리카겔 저 아마존에서 35불에 샀거든요. 그런데 이 실링, 이 진공포장기도 이번에 인터넷에 딜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35불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돈 좀 쓰시고요. 이 방법 쓰십시오.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 네. 아. 어쨌든 정말 이제 귀찮고 힘들긴 했지만 40여일간 숙성시킨 고기는 성공적으로 다 잘 숙성이 됐고요. 그게 힘드실 경우를 대비한 두 가지 플랜 B와 플랜 C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 역시 고기는 언제나 봐도 이뻐요, 그렇죠? 예. 플랜 B와 C 소개드린 이 두 가지 플랜으로 제가 또 숙성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요새 진짜 갑자기 막 서브스크라이버 그 뭐죠?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아직 100분이 안 됩니다만 이 동영상이 또 업데이트 됐을 때는 이미 또 100분 넘었을 수도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도 잘 안 나오네. 저번에 언급드렸듯이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동영상에 일일이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또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나빠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아니 나빠요는 아니죠. 제가 나쁜 동영상을 올린 건 아니니까 안 좋아요 그 클릭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이 하여튼 앞으로의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추천해주시면 추천이란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동영상, 좋은 영상들, 다양한 영상들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